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중앙기독중학교 교사 김재현입니다. 학교에서 교육혁신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. 전공은 건축과 토목을 전공했어요.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정보 관련된 것과 좀 거리가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에 있듯이 너도 한번 AI 만들어 볼래? 라는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. 앞에 소개했듯이 저는 건축, 토목 이런 걸 전공했다 보니까 컴퓨터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내용이 앞으로는 ICT 활용이라든지 정보, 컴퓨터 이런 쪽의 과목들을 지도해야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인공지능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? 라는 제목이 저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줬습니다. 네, 책의 목차를 봤더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도구들,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머신러닝 포 키즈, 코그니메이츠, 엠블럭, 키튼블록 등 이렇게 각 코너별로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딱 그 부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. 특히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마지막 6챕터입니다. AI 로봇 만들어 볼래? 라고 하면서 아두이노랑 연결하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사실은 중등교육과정 이상에서도 또는 곧 초등학생들도 5학년, 6학년 이상이 되면은 단순한 블록 코딩을 넘어서서 피지컬 로보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이 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기 가장 좋을까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6학년 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챕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챕터당 얼마 정도 시간이 투입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어요. 한 2개월에서 3개월, 약 한 10차시에서 12차시 분량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하부터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마지막에 로봇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에 한 10차시에서 12차시 정도로 해서 한 학기 정도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량이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이걸 준비하실 때는요, 학생들한테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. 여러 디바이스가 다 되지만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된 그리고 웹캠과 마이크가 설치된 노트북이 가장 좋겠습니다. 윈도우즈가 되는 노트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요,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줄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모둠에 하나 정도, 4명당 한 대의 노트북 정도가 있다면은 학급에서 모둠으로 이 코딩 수업을 배우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한 대씩 있으면 가장 좋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요,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합니다. 아두이노 보드가 있으면요, 더욱더 탁월하게 로봇 만드는 것까지 해볼 수 있겠죠.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디자인해볼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한 학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신러닝 포 키즈,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음성인식기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훅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. 해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.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코그니메이츠로 AI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것을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면요, 다 챗봇이 있잖아요. 그 챗봇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본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적인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엠블럭으로 AI 만들어 볼래? 라고 되어 있어요. 손으로 글씨를 쓴 것을 인식하는 거, 그 카메라로 인식하는 거 아이들이 수업에서 사용해 보면은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키튼 블럭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. 키튼 블럭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조금씩 이렇게 재밌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. 얼굴을 인식해서 가면을 만든다든지 수업에서 또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. AI 로봇을 만들어 보는 거죠. 실제로 피지컬 로보팅을 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로 코딩을 짠 것을 물건을 분류하는 거, 그 하리보 젤리의 노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해내는 그런 로봇의 기능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.
비전공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 굉장히 필요했죠.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음 학기 또는 이번 학기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 또는 인공지능 블록 코딩 관련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되신다면요, 이 책을 연구도서로 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책에 몇 챕터만 따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음 학기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책이 사실 간단하고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하실 수 있어요. 코딩이나 이런 컴퓨터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응용은 스스로 하실 수 있거든요. 입문서로서 처음 도전해 보시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너도 한번 AI 만들어 볼래? 책을 소개한 교사 김재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